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한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어떤 대기업에서요. 두 사원을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저쪽 지구 저편에 오지로 발령을 갑자기 내버렸대요. 갑자기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웬 알베라 그냥 막는 하늘에. 예, 예. 어, 예. 예 근데 실제로 예. 이게 웬일이야 하고 한 사원은 바로 사표를 던지고 퇴사를 해버렸고요. 한 직원은 똑같은 발령을 받았는데 비행기표를 갑자기 예약을 하고 짐을 쌌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사표를 낸 직원은 그냥 평사원이었고요. 짐을 싸고 비행기표를 예매한 그 사원은 오너분의 아드님이셨대요. 아, 이해가 됐어요. 네. 좌천하는 게 아니고 고생도 하고 훈련도 네. 받고 경영 수업을 시키려고 했던 그쵸. 건데 더 큰 물에서 그걸 몰랐네. 예, 오너의 아들은 알고 직분을 감당을 한 거죠. 네. 근데 정말 오너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길러내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시는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어요.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백성예술대학교 교회실용음악학과의 이혜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통해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혜숙 교수. 목회자이자 부흥사였던 이천 목사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성악을 전공했던 이혜숙 교수는 가르치는 사명을 깨닫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백성예대의 전신인 총신학원에서 많은 교수진을 꾸리고 기초를 닦기까지 많은 공을 세우며 기도하던 와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임을 깨닫게 되는데 찬양 사역을 통해 선교의 열매를 맺은 이혜숙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네 분이세요. 세 분이 목사님이시죠.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했었어요. 노래하는 것이 제 삶의 한 부분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의 일을 할 것이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통해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내가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배출시키는데 제가 기여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 실용음악 전공한 뭐 가수 또 연예인들 참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난딩은 학과인데 예. 실용음악학과는 이런 것이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용음악과 교회 실용음악이라는 것이 네.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 원어를 보면 실용음악은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컨템포러리라는 것은 동시대적인 음악이다. 네. 동시대에서 사용하는 음악이다. 라는 건데 저희 학과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해서 이 크리스찬이 들어갑니다. 네. 크리스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과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대중음악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네. 기독교 대중음악가를 양성하는 네, 그리고 교회 음악 사역자를 양성하는 네. 그리고 선교 전문인 음악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도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서요. 네. 백성예술대학 교회 실용음악학과 그러면 다들 와 하거든요.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자랑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의 그 학교의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CCM과 숭실대학교 네. 뭐 이렇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학교의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000년도에 교회 실용음악과의 이름으로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한국 교회 네. 음악을 지도하는 다음 세대들을 배출하는 학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백석 학원에는 두 개의 대학이 더 있습니다. 네. 천안의 문화대학, 백석문화대학, 백석대학교. 우리 백석예술대학교가 가장 먼저 이 교회실용음악과를 개설을 했고요. 이어서 두 대학이 연달아서 예, 순차적으로 네. 또 개설이 되었고 그 외에 제가 듣기로는 많은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이런 실용적인 기독교 대중음악을
학과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출신들도 굉장히 많죠, 교수님. 아, 그럼요. 예. 벌써 21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21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배출시키기도 했지만 거의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많은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대중음악과 또 연주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훌륭한 역사와 실력을 겸비한 학과를 중요한 건 교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셨는지. 네, 네.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요. 성악 전공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1900년도에 실용음악학과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에서 대중적인 기독교 음악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학과를 개설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우리 대학도 역시 한국 교회 안에 우뚝 서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 학과를 맡아서 컨설팅하고 운영을 해보면 어떠냐라는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적지 않게 제가 고민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뭐 찬양음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용음악에 있어서야 많은 전문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그래도 자주 가곤 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오살리에 가보면 그 땅 속에 있는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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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굴에 그때 아마 영하 한 7, 8도 됐었을 거예요. 그물이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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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정말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들고 그리고 담요를 들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었고. 네. 과연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네. 이게 저에게도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굉장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 마음으로 알게 하셨어요. 예, 성경에 감동을 받으니까 굉장히 또 힘이 나고 뭔진 모르겠지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CCM의 대부는 누군가, 대머는 누군가. 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찬양 사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보니까 정말 그 앞서서 그러한 신학과 음악을 잘 조화를 맺어서 지도했던 예능교회의 조곤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또 음악적으로나 또 많은 그 감동을 주었던 찬양팀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조곤혜 목사님께 거의 러브콜을 한 30번, 40번 이상 보내고 저희 학교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CCM 쪽에서는 CCM 가스펠 아워를 그때 한참 진행을 했던 기독교 방송에서 하덕규 집사님이셨죠. 예. 네. 예, 정말 간절히 또 찾아서 그분을 모시게 됐고요. 그때만 해도 부흥 2000이라는 곡을 많이 작곡했던 고영원 씨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고영원 씨를 또 찾아서 특강을 만들고 또 초대를 하면서 기본적인 저희들의 스태프들을 교수진들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음악의 색깔은 대중적인 음악이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았기에 저의 공부한 클래식을 좀 내려놓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힘드셨겠다. 그리고 교회 실용음악과를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네. 개척자의 자격이 있으시네. 네. 아무도 안 간 길을 길을 내면서 네. 길을 바라보면서 가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 실용음악학과의 이 주춧돌 역할을 크게 네. 해주신 건데 아까 배운 거를 좀 내려놔야 됐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악을 전공하셔서 네. 그 밑바탕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성악 전공은 원래가 꿈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가정은 제가 이제 3대로 내려오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4대로 가겠지만 신실하신 저희 부모님이시죠. 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안에서 음악은 아주 쉽게 접했죠. 네. 네. 뭐 노는 게 피아노였고 네. 부르는 게 그랬고 네. 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어린이 네. 합창단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하는 것이 제 삶의 한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뭐 전공을 선택할 때는 네. 아무런 고민 없이 성악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교원 자격증을 그때 음악 교원 자격증을 그래도 우리가 신청해서 따면 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참 그렇지 못하지만 교생 실습이라는 것을 나갔어요. 그때 평가해 준 우리 그 교장 선생님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저를 또 지도했던 음악 선생님이 저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네. 선생님은 이예숙 선생님은 교사가 천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리키는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아 정말 신실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네. 지금 일하고 있네요. 네. 네. 아니 말씀하실 네. 때 말씀을 이렇게 조분조분해 주는데 흡입력이 그냥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 진공 청소기를 만든 것 같은. 저 은근 떨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뭐 아나운서 같이 또 아주 네. 느낌도 또 있고 네. 은사가 많으시네요. 지금 과찬이십니다. 목사님 딸님이라고 그러시니까 네. 아까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하 그랬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어렸을 때 자기 어떻게 또 자랐는지 아버지 또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떠셨는지. 저희 아버지 형제는 네 분이세요. 네. 남자 형제만 네 분이신데 네,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목사님이시죠. 네. 와, 네, 우리 그리고 제일 첫째 큰아버님께서는 필리핀 선교지에서 그래도 아드님과 함께 선교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네. 물론 교단은 다 다르시고 뭐, 통합, 백석, 또 감리교 뭐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감리교에서 부흥사로 일평생을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왕십리 감리교회 은퇴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모든 세 분의 큰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네. 네, 저희 아버님만 저희 곁에 네, 저희 계십니다. 이천 목사님이 네. 유명하신 부흥사세요. 예. 야, 믿음의 명문가에서 잘하셨네요. 아니. 같이 쑥스럽습니다. 아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피아노가 익숙했고 찬양하는 게 익숙했고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도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적인 관계가 생기는 때가 있잖아요. 교수님은 언제셨나요, 그게? 아, 먼저 저희 어린 시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저 우리 집은 교인들로 드글거렸고 이미 저의 신발을 찾으려면 네. 정말 힘들게 두짝을 찾아야 됐고 네. 언제나 우리 집은 저희 가족끼리 있는 것보다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네. 지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교회를 예배를 보면 다 집에 가는데 네. 70년대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오시면 저녁 때까지 교회 있다가 아침 먹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점심은 저희 집에서 먹고 네.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중간에 속회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늘 저희 집안은 북적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부흥사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얼굴을 제가 잘 못 뵙고요. 오히려. 예, 주말이면 되면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네. 내려오셔서 그때마다 이렇게 한복을 입으셨어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허스키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여 주여 이 말씀을 네. 하시고 그래서 아 저분 아버님이긴 한데 도인이신가. 그때 이런 또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예, 저희 어린 시절 중에서 그 한참 그 이북에서 이수근이라는 간첩이 네. 내려왔어요. 간첩 신고를 하라 포스터를 붙이고 그럴 네. 때였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맨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방에 들어오시면 건너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네. 그러면 또또또 하고 한국말인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게 무전을 치는 건가. 그래서 저희 언니, 오빠, 저 삼형제가 같은 네. 방에서 썼는데 어머님은 늘 허리띠를 메시고 네. 아버님과 각방을 쓰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병자들에서 기도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하고 얘기한 기가 야, 아버지가 간첩인 것 같아. 우리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를 신고해? 아니야, 그래도 신고해야 돼. 이렇게 저의 그 초등학교 전이죠.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그때 아마 감리교에서 그 글짓기, 아동부 글짓기 대회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썼던 글이 어떤 거냐면 나는 너무 슬프다.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나는 자유가 없을까? 진짜 하나님은 있을까?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나의 스스로 믿은 것보다는 이 환경이 그렇죠. 저를 그렇게 만들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이상한 집에 태어난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일기처럼 써서 냈는데 네. 그것이 당선이 돼가지고 감리교 어린이 그 공과 공부 책에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는 집안 망신을 국가적으로 하냐. 야, 이렇게 네. 저가 이제 살아왔던 네. 저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인 인격체로 만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요. 그때 우리 교회가 청년부들이 이렇게 기도원에서 막 기도했던 때예요. 네. 막 방언도 받고 뭐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네. 늘 교회에 수요일 천둥 치는 날은 제가 반주를 해야 돼요. 금요 철야 기도도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네. 교회에 지휘자가 없으면 대타로 제가 해야 돼요. 저는 언제나 스페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왜 이런 대우도 못 받고 맨날 이런 일을 하냐. 예. 아버지가 그래, 스페어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린 마음에 예. 그거는 그렇죠. 전혀 제가 이게 감동은 되지 예. 않았죠. 그래서 정말 억지로 하는 그 헌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했던 헌신이 참 힘이 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나. 네. 진짜 살아있는 존재 머리는 알겠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단단히 마음 먹고 정말 청년부를 따라서 산기도원을 갔지요. 네. 정말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것 같고 제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랜턴을 들고 산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어딘가에 앉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입에서 찬양이 터지면서 이게 찬양이 방언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 개 나라의 말로 이렇게 방언으로 막 되면서 그 음계의 한계는 무한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어로 부르는 노래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힘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고 눈에는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제가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그 은혜 안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그 어느 날 잊지 못할 날이죠. 멋진 신앙의 추억이네요. 그렇게 영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많이 달라지셨겠네. 그럼 이제 그 후에 저의 삶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바뀌게 됐죠. 일단은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대학 캠퍼스에서 가을에 낙엽을 밟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 내 옆에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강의를 받다가 화장실에, 예전에 대학교 화장실은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그런데 한참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희 아버지는 2년이나 3년 정도 스케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거실에 데려오더니 얘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선물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강해를 칠판을 갖다 놓고 저를 하나 놓고 로마서 강해를 1장부터 하시는 거예요. 1대1 강해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면 다 성경도 해석되는 것 같고 막 뜻도 아는 것 같고 막 방언도 나오고 막 예언도 나오고 다 이게 되는데 왜 아버지는 왜 말씀을 갖다 놓고 죄를 저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다. 너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 네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려면 평생을 다하여 네가 정말 잘 간직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아버지한테 1장부터 끝까지 정말 지루하게 들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깨달을 때는 3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의미가 이 의미였구나.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지. 근데 그렇게 뜨겁게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나서 워낙 집안도 아버님 사형제 중에 세 분이 목회를 하시고 그런 은혜까지 받으면 나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한 번쯤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제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걸 보고 참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도 많이 받지만 인간적인 목회자의 외로운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힘들어하는 힘든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째쯤 됐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손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마 아버님의 마음, 어머님과 아버님이 마음이 아파한 것을 제가 아파했나 봐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서원을 기도를 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권유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어머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 사모의 길을 갈 것이다. 저희 아버님을 너무 존경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운한 것을 하나님이 아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하신 대로 정말 지금은 학교에서 음악 목회자나 사역자를 길을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일이 직업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명으로 다가왔던 기회가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고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며 특별한 강권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은 저에게 노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1988년도부터 저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늦더위가 무성하게 막 기승을 부리던 때였는데 그때 저희는 주간과 있고 야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간의 학생들은 그때는 정규 대학이 아니라서 총신 고등 기술학교라는 우리 대학의 전신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은 주로 약간 학업의 기회를 놓친 그리고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유아교육 교원 자격증도 주고 음악 실기육 교사 자격증, 기타 등등의 많은 자격증을 그때 학생들에게 줄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야간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강의를 하며 공부 야간을 하면서 너무 탈진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까지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마음은 착하고 순수한데 못 따라오지? 막 이런 어떤 교사로서 약간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서 짜증 아닌 짜증을 부리고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화장실에서 제가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마음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예수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성경책에 어디에 있는 말인데 왜 이게 이거 뭐지?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도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네가 베드로처럼 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네가 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사랑하는 걸. 근데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주여 보이지는 않는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눈에는 저 학생들이 영혼들이 하찮게 보이냐. 내 눈에는 정말 내 핏값으로 산 어여쁜 내 양떼들이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세운 이유 그것은 내 영혼을 내 영혼들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는 뜻이다. 벌써 그때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열을 금하고 손을 씻고 나오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명이 있으셨군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 너는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봐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낼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어린 양을 사랑하고 먹이고 치라. 이 마음으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뒷모습으로 있었고 저는 뒤쪽에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죠.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은 교실이었는데 15분 정도의 심을 갖고 그때부터 제가 학생들을 가리킬 때 아 내가 교사로서 학생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감동이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명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학생들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선교도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음악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저희 학과를 제가 한 9년, 10년 학과장을 했었죠. 그런데 매년마다 그 봄이면은 졸업 여행을 갔었어요. 제주도로. 근데 저와 소울메이트로 이렇게 신앙적인 삶을 같이 나누고 우정을 나눴던 지금은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효영 선교사이신데요. 그분은 그때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때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한 7, 8, 또 12명, 15명을 막 모집을 해서 정말 개인적인 사비를 가지고 몽골에 선교를 갔다 오시면서 갔다 오면은 저에게 계속 거기서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나도 언젠간 저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여행? 그거 제대로 갈 필요 뭐 있어? 선교여행으로 바꿀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졸업 여행을 포기하고 그리고 몽골의 선교지로 이효용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갔던 것들이 저의 선교 첫 여정이었습니다. 2004년도 그때 몽골 처음 가보시는가 어떠셨어요?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1960년대로 간 것 같아요. 제가 1960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은 더 그렇게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생활 환경. 너무 지금은 너무 많아 발전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문화적인 좀 쇼크가 있었죠. 그렇게 음악 선교를 시작을 하셔서 2019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시면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근 한 17년 동안 많은 선교에도 이렇게 변천이 좀 이루어져 있죠. 저희가 했던 사역은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전공이죠. 예. 뭐 저희 학과 학의 그 전공은 보컬, 건반, 그다음에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작편곡, 뭐 더 워십 리더, 뭐 엔지니어 전공. 지금은 저희 전공이 뭐 싱송 뭐 이렇게 해서 전자음악까지 한 8개, 9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을 그대로 선교제에 가서 한번 선교제에 있는 많은 교회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에 그래도 출석하는 그래서 음악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쳐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발표회를 가져요. 우리 학생들이 가르쳤던 몽골 사람, 몽골의 교회마다 나와서 찬양팀을 만들어줘서 찬양팀을 실제적으로 밴드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워심 리더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선교사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주 대성통곡을 하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야, 진짜.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데리고 간 저희 제자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나는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곳에 오니까 아, 나에게도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아, 내가 공부할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음악을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시 이것을 환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수만 가지의 곡선들이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우리가 선교하러 갔지만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교를 당하고 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나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 놀라운 하늘의 법칙, 놀라운 계산법 이거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그걸 좀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이 전공자들이 가서 팀을 이루어서는 사회가 얼마나 파워풀할까. 몽골 교회에 막 찬양이 막 일어나고 근데 그보다도 그 찬양하는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학생들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올까? 그걸 여쭙고 싶었었는데 그 은혜가 정말 굉장히 크죠.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제가 바라볼 때 정말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이런 모든 교육이 끝나면 너네가 가리킨 아이들 네가 세족시켜라. 이 세족식 프로그램의 피날레로 있습니다. 콘서트, 찬양 집회 그리고 몽골을 위한 중보 기도에 이것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그런 사역들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족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내가 이 아이의 발을 씻겨줬을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고 계셨던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 이거는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사역 준비는 저희 강스파르타죠. 제가 이제 몽골 사역지 가면 거의 뭐 강스파르타입니다. 3시간, 4시간 더 이상 못 잡니다. 그리고 교회 바닥에서 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선교팀은 좋은 곳에서도 뭐 우리는 없습니다. 사역지에서 그대로 먹고 자고 하고요. 밥은 제가 40인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혹시 몰라도 붕사경회죠. 10시부터는 무조건 본당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저도 제 안에 이런 힘이 있나? 라는 거를 거기 가서 느꼈어요. 하나님 이런 은사를 이런 은사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애들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막 세우죠. 아이들이 그때 어누인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방언이 터지는 아이들은 기본 7, 8명은 나고 회개를 하는데 4박 5일 동안 토하면서 회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가 일주일 내내 가도 얘 너 그만해 이제 너 다 들었어 이래도 또 고백합니다. 이런 그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돌아오면 이 아이들이 폭탄과 같아요. 그렇지. 복도에서 아이들이 저를 짜져올 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쳐다올 때는 계속 쳐다봐서 여기를 탁 치면 제가 넘어가요. 그럴 정도로 강하게 와서 저에게 안깁니다. 저희 대학의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백석예술대학교에 오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없고 저희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 클래스에서 교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맞아요. 왜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보면서 왜 이런 일이 Why? 하나님 Why? 하나님께서는 급하신 것 같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귀하게 온 학생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선교의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보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입니다, 아주.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또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교지로 향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또 않으실 것 같은데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제가 선교를 두 번째 나갔었을 2005년도였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저희 둘째 큰아버님. 지금 저희 학교를 권유하시고 소개를 하셨던 우리 둘째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모레 선교지를 가는데 오늘 돌아가실 거예요. 아이고. 저를 친딸처럼 예뻐하셨기 때문에 저의 또 영적인 스피리추얼 멘토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영정사진 앞에서 이제 나는 선교는 교목실 목사님께 맡기고 우리 큰아버지를 잘 모셔드려야 된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정 앞에 꿇어 앉아서 정말 오열을 금하고 있을 때 저에게 또 강권의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몇 대 많아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강권의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마치 살아계신 우리 큰아버님의 음성 같아요. 예수가 너 왜 슬퍼해? 나는 천국에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 네가 나를 보낸다고? 안 보내도 돼.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그리고 네가 그곳에 지금 있는 존재의 이유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선교를 아이들 데리고 가야 한다. 제가 눈물을 딱 씻고 남편에게 모든 자녀의 도리를 양도시키고 그리고 이양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킬 때였는데요. 건반을 이렇게 가리킬 때였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양을 가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손에 기름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건반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신디사이저를 치면은 이게 기름때가 줄줄줄줄줄줄 나와서 이 건반을 닦아야 돼요. 미끌미끌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건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양 기름때가 있는데. 기름때가 가득 차 있는 이 아이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피아노 칠 때는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붙잡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번뜻 옛날 생각이 제가 나는 거예요. 88년도에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구로공단, 그다음 대림공단에서 산업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그 외에 자기가 보다 더 사회적인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저희 학교에 와서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생들을 레슨을 할 때 보면 기계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때들 있잖아요. 이게 손톱에 꽉 있어서 교수님 앞에서 손을 내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손을 닦고 이렇게 했으면서 그 아이를 보면 여기가 새카맸던 손톱 끝에 기계때가 있었던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양쪽의 손이 갑자기 제가 떠오르면서 온몸이 전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빛인 자로구나. 나는 3대째 내려오지만 내 아이는 4대째지만 이게 복음의 빛인 자구나. 옛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교가 펼쳐져 있던 것이 130년이 넘었는데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은 나는 왜 몰랐지? 우리 학교 복음의 빛인 자구나. 우리 과 복음의 빛인 자구나. 복음의 빛인 자가 무엇인지를 그때 너무나 제가 혼자 있는 시간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 슬픔 앞에서 선교를 한번 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제가 극복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었을 때는 내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학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가게 되었죠. 네. 멋지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교수님을 모셨는지 부흥사를 모셨는지 선교사를 모셨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막 은혜가 막 그냥 충만했는데요. 네, 너무 좋네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사역이나 선교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 있기를 또 우리가 또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비전이 있다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정말 우리 학과가 발족된 지는 이제 21년이 되었습니다. 네. 수많은 전국 각 곳에서 학생들의 우리 학교에 입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시가 진행 중인데요. 제가 입시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 어떻게 해서 우리 학교가 오게 됐지요? 동기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벌써 몽골 선교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아, 선교하는 학교더라고요. 선교하는 학과더라고요. 저는 음악 선교사가 꿈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가 꿈입니다. 저는 대중음악계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선택된 아이들이 와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리고 하나님 손에서 빚어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보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하여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팬데믹의 시대가 들어가고 온 지구가 정말 마지막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마지막 세대라는 것들을 저희가 실감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진행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 특별히 우리 학과의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내가는 정말 멋진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배출시키는데
제가 기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감동을 크게 주고 가시네요. 정말 백석예술대학교 교회 실용음악학과에 하나님이 빚어가실 그 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혜석 교수님 한 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네. 이렇게 흘러가네요. 네. 정말 학교에 정말 이 은혜 강이 철철 넘쳐나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증거하는 삶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 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